오늘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했습니다. 고난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스스로 만든 고난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님 주시는 고난도 있습니다. 1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받지 말라 했습니다. 이렇게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일로 고난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일로 고난받지 말고 선한 일로 고난받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겪고 있는 대부분의 고난이 선한 일보다도 좋지 못한 일로 고난받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3절에도 거꾸로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 이런 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또 고난을 당한다든지 이건 지나간 대로 족한 것이지 지금도 여전히 그러고 있다면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으로 오는 어려움을 핍박이다, 고난이다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반성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또 무지에서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건강관리를 무심하게 하게 되면 어느 날 중병에 걸려서 힘들게 됩니다. 또 무지에서 술을 자꾸 가까이 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젊었을 때에 담배에 인이 박혀서 이거를 끊지를 못하고 일생을 담배를 계속 피우다가 나중에 이게 쌓이고 쌓여서 폐암으로 나아가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스스로 자초한 일이지요. 아무리 힘들어도 자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끊을 것은 단호하게 끊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남의 일에 참여하다가 고난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다른 사람의 보정을 쓰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보정을 썼다가 그야말로 많은 재산을 날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지식도 없으면서도 뭐 좋은 투자라고 해가지고는 거기에 욕심껏 투자했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무지 때문에 오는 고난들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무거운 고난을 주십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럴 때는 이 문제를 잘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지요. 고난 중에는 이유 없는 고난도 있습니다. 욥과 같이 오는 그런 고난입니다. 욥은 자기가 무슨 실수를 했든지 잘못이나 욕심을 피웠다든지 어떤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 고난으로 견디기 힘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속단하지 말고 시간을 기다려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근데 욥의 친구들은 속단했지요. 그리고는 욥에게 이유 없이 그런 일이 올 리가 없으니 틀림없이 숨긴 죄가 있다, 빨리 회개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이 세상은 악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고도 아무 잘못이 없어도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고난이 어떤 면에서는 진정한 고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고난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했습니다. 악이 아니고 죄가 아니고 의를 위해서 받는 그 고난이 복이 되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 일이라면 부끄러워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겪는 어려움이 있다면 원인을 철저하게 살펴서 감당하고 대처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고난이 올 때에 12절에 이상 여기지 말라 했습니다.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같이 이상 여기지 말고 했습니다. 박해에 불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이상 여기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시험은 성공과 같이 찌꺼기를 분리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시험입니다. 주님 오심이 가까울수록 이런 불시험이 우리에게 올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의 자세와 태세를 잘 갖춰야 합니다. 그 시험을 감사와 기쁨과 믿음을 잃지 말고 잘 통과하는 그것이 참 성도인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했습니다. 이 고난이 성도의 삶을 정화시켜 주십니다. 고난을 통과하면 우리가 믿음도 불순물이 사라지고 더 좋은 믿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성도는 신앙과 인격이 재련되어 좋게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믿고 교회에 잘 다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때때로 불시험을 허락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잘 되라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당하기에는 굉장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난의 시험이 올 때에 이상해지지 말라 했습니다.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한계를 겸손하게 자각하게 만듭니다. 새롭게 도약하는 디딤돌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기도를 비우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시험과 가시를 기도 제목으로 주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더 붙잡고 살아라는 뜻입니다. 우리 사람은 조금만 성취해도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 어찌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험이 오고 가시가 나를 찌르면 다시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가시를 계속 허락해서 늘 주를 의지하도록 주를 붙잡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안전하다 그랬고 그것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게 하는 거라 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이 믿음과 불신 사이에는 싸움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유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유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후로 이 사단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는 계속해서 이런 갈등관계, 긴장관계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백성일수록 이런 시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사단이 왕으로 타는 곳입니다. 어떻게 해서 사단이 이 세상의 왕이 될 수 있었느냐? 그것은 인간이 원래는 왕과 같은 수준으로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미혹에 범죄함으로 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에 이기지 못하고 지고 말았습니다. 진자는 이긴자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 인간에게 있는 이런 좋은 왕노릇하는 권세들을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할 때 이 사단이 옛날에 내가 능겨받은 것이라 했습니다. 사단이 이 세상이 부귀 영화 권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 것이라고 자랑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께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이걸 넘겨주겠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회복하러 왔습니다. 다시 우리 인간에게 원래 그 축복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냥 마귀에게 한번 눈 감고 절만하면은 그렇게 고난의 길 십자의 길을 갈 것 없이 쉽게 해결하게 해주겠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정당한 방식으로 예수님께서는 죄의 값을 지르고 그리고 우리를 죄의 종으로 탄 데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이 이 세상에 왕노릇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 땅에 사는 동안에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자여 순례자로 삽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하늘에서 이 세상에 번개같이 왔습니다. 와서는 믿는 자들 한 사람이라도 더 넘어지게 하려고 집중 공략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의 공격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는 사단을 경통케 하는 박해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깨어있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이런 성도들은 사단의 표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면 사단이 공격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상태를 늘 좋은 상태로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별로 기도하지도 않고 있으나 건드릴 갈치가 없기 때문에 별로 공격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나 보다. 나는 복을 많이 받았는가 보다. 나는 좀 이상한 짓을 해도 사업도 잘 되고 일도 잘 되고 형통하고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사랑한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를 어렵게 하고 목사님을 엄청나게 힘들게 만드는 장로님이 있는데 그 장로님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엄청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장로님 목사님 만나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왜 사업이 얼마나 잘 됐냐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사업을 잘되게 한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식으로 아주 개미를 늘어놓는 이런
장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성경을 그냥 폼으로 가지고 있으라고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잘 나갔습니다. 권세도 있고 돈도 많고 존경도 받고 하여튼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돈, 명예, 권세, 영광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면 뭐라 했습니까? 그 잘나가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서 독사의 자식들이 있습니다. 지옥의 자식을 변화 만드는 형편없는 자들이라고 책망했습니다. 잘나간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게 아닙니다. 잘나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잘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맞는 건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성경을 아버지나 갖다 붙여서 해석을 하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지도 않고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완전히 버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진짜 믿는 그리스도라면은 박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각오하고 있어야 합니다. 고난당할 때 이상역이나 하나님께 매맞으면서 고난당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일이라면 그때는 속히 회개를 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나 애매하게 고난을 당한다면 오히려 기뻐할 일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난은 나의 유익을 위하는 동시에 하나님 말을 위한 하나님의 시련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고난을 자초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피할 수 없을 때에는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피하게 달라고 이런 기도보다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 피하는 기도만 우리가 많이 합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보혜사 되신 성령께서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실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 했어요. 시편 34편 19절 20절에도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했습니다. 또 20절에 그의 모든 뼈를 부어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했습니다. 이렇게 고난이 오지만 고난 가운데 주를 의지하고 주의 보호하심을 구하라 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는 즐거워해야 합니다. 성도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했습니다. 이 고난이 고통스럽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 이렇게 여기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고생을 함께하면은 같이 고생한 사람이 가까워집니다. 잘 나갈 때 함께한 사람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고생을 같이 한 사람은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같이 고생한 사람들이 이렇게 잘 잊어버리지 않고 평생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같이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으면은 동지감을 느끼고 관계가 깊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면 주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 되어질 때에 성령께서 더 나에게 강하게 임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지요. 빌립보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은 예수 믿는 것만 믿는 게 아닙니다. 믿고 때로는 고난도 받게 한다 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주신 두 가지 은혜가 믿음과 고난이라 했습니다. 믿음은 그냥 안 생깁니다. 인간의 노력도 해도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 믿음의 선물인데 이 믿음이 강력하게 빨리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고난을 통과할 때에 믿음이 아주 급속도로 성장하는 축복이 오는 수가 있습니다. 평안할 때에 우리가 믿음이 잘 안 자랍니다. 그래서 더 편해지고 싶고 더 나태해지고 게을러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련과 고난이 오면은 그걸 놓고 기도하고 주를 의지하고 하다 보면은 믿음이 자라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는 고난 중에 주님께서 우리를 더 가까이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질감을 체험하는 은혜가 이렇게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고난과 나의 고난이 함께 만날 때에 그때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주의 역사를 체험하고 믿음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다가 어려움이 생기면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을 통하여 내가 주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게 되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고난 중에도 기쁨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 앞에 수동적인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큰 복이기 때문입니다. 적초를 위해서 더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땅에 살면서 무엇이든지 헌신을 해야 작품이 나오고 일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됩니다.
교회 생활에서도 헌신을 해야 교회 생활이 보람이 되고 기쁨이 옵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몸과 마음을 드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고난이 없는 것을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현지에 당하는 이 고난이 장차 그리스도에 오실 때에 어마어마한 영광의 보정 수표가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한 그 수치를 영광과 기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난 없이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주님처럼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예수 믿고 살아왔는데 좋은 일만 생겼고 경제적으로도 좋고 건강도 좋고 힘든 일이 없이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었다. 참 하나님 나를 아주 이뻐하고 사랑해 주시는 모양이다. 하나님에 감사합니다. 물론 그것도 감사의 제목이 되겠지만 큰 축복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작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큰 축복받은 사람은 고난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그게 진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장차 다가올 어마어마한 하늘의 영광이 기다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올 때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고난을 피할 생각만 하고 피할 고민만 하는 이런 우리의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 내 믿음이 아직도 수준이 낮구나, 초보적인 믿음이구나 반성을 해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13절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실 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준다는 겁니다. 장차 영원한 복을 받을 축복거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굳이 마다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에 도망만 가지 않고 버티면은 주님께서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했습니다. 고난을 주신 그 주님, 세상을 이긴 분이 있습니다. 그 주를 신뢰하면은 이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성도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고난과 이 영광은 함께 가는 겁니다. 고난 속에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광을 원한다면은 고난을 통과해서 가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광은 세상 영광입니다. 그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신기루 같은 영광입니다. 가치 없는 영광입니다. 진짜 영광은 고난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피하려고 하면은 결국 영광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도 함께 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면은 칭찬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생명까지 다 내놨다. 넌 나를 위해서 뭘 했느냐? 할 말이 없지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받기만 하고 좋은 것만 달라고, 편한 길만 달라고, 형통한 길 달라고 그것만 했지요. 마지막 세 번째에 고난 중에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고난 당할 때 복된 이유는 그 핍박받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이 임하여서 시련을 이기도록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절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했습니다. 고난을 당할 그때에 성령이 우리 위에 계신다는 겁니다.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주는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막 그렇게 찾고 있는데 이미 우리 위에 계신다는 겁니다. 침묵하고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도와주어버리면 우리의 영광과 상급을 무효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당할 만한 힘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가까이 와 계시다는 겁니다. 이때는 감당할 힘을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견디게 달라고 이걸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피하게 해달라고 해서 고난을 피해버리면 영광도 상급도 축복도 없어집니다. 이렇게 주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들어주면 그 성도에게 축복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응답을 쉽게 해주겠습니까? 조금만 더 참아봐라, 조금 더 감당해봐라 이러면서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겠지요. 그래서 우리를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신다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때에 내 위에 계시는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은혜를 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과거 시드니 올림픽 때에 여자 다이빙 우승자 미국의 로라 윌킨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다리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4월을 당해서 골절이 되니까 코치가 올림픽 출전이 안 되겠다 했습니다. 그러나 윌킨슨은 하루에 수십 번 성경 구절을 하나를 묵상했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계속 외우고 묵상하고 하면서 힘과 용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는 부상을 당한 상태에서 다이빙대에 올라가서 힘겹게 최선을 다해서 다이빙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금메달을 획득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시련의 때에 주를 의지했더니 주님이 그 시련을 통과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돌파할 생각이 없고 그저 그걸 원망불평했다면 이런 결과가 없었을 것입니다. 시련과 환난과 문제는 우리가 통과하라고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성령 역사는 고난받는 사람에게 가장 가까이 와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고난을 회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순교자들을 보십시오. 사람 힘으로 순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순교의 순간을 극적으로 벗어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령께서 도와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위협이 다가오고 나를 어떻게 지킬 수 있겠느냐 두렵다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의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해야지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을 미리 땡겨서 두려워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요한 13장 5절에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또 고난도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